네, 오늘장 간판주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먼저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장 간판주 어떤 종목 볼까요? 네, 한전 기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원전 관련된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권이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탈원전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탄소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사실 뭐 풍력이라든지 뭐 해상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만으로 좀 사실 모든 부분을 좀 케어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소형 원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는 해외 쪽으로 이런 소형 원전에 대한 수출에 대한 얘기도 사실 최근 두세 달 사이에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시세가 좀 나왔었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주가의 시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형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좀 뛰어난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한전 기술 자체도 뭐 중소형부터 이제 큰 원전까지 굉장히 다양한 또 기술력을 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런 나라들에서 이제 저탄소 2050을 계속적으로 좀 지속으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지속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움직임은 사실 이제 단기적인 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원전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게 좀 흔한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 이슈가 좀 지속적으로 끌고 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는 뭐 체코라든지 다른 지역의 이제 수출 관련된 이슈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뭐 풍력이나 친환경 에너지 뭐 우리나라 지역 특성상 또 어렵기도 하고요. 또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와 관련된 좀 움직임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활용하는 부분으로 소형 원전을 좀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자체가 그 관련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에너지 섹터 내에서 또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이고요. 네. 아시다시피 오늘 두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 그리고 뭐 테슬라 모델 Y 쪽으로 배터리를 이제 납품할 것인지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오늘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좀 상승 전환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에 일단 오늘 LG화학을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앞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이니켈 배터리를 채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그 니켈 함량이 높게 되면은 리튬을 좀 많이 품을 수가 있습니다. 리튬을 많이 품을 수가 있다라는 건 그만큼 주행거리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배터리 이슈 같은 경우에는 무게뿐만 아니라 주행거리 난지 출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가기 전까지는 리튬 배터리 쪽으로 계속 가게 된다라면은 하이니켈 배터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하이니켈 배터리 어떤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기업들이 분명히 전기차 채용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아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모델 Y 그 채용 소식뿐만 아니라 배터리 점유율도 일단 1위를 차지를 하게 되면서 어쨌든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그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일단 각 섹터별로 봤을 때 중국에서는 좀 쉽지가 않지만 중국을 제외한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쪽에서 점유율을 넓혀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될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뿐만 아니라 북미 쪽의 전기차 쪽이 얼마만큼 채용을 확대를 하냐가 아마 LG화학도 그렇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요. 이 두 기업의 주가에 대한 향방을 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전기차 배터리 3사 중에서는 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미국 쪽의 전기차 모멘텀이 지속이 앞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목표를 하고 있는 그 전기차 점유율을 목표치를 달성을 하려면은 한 해 300만 대 정도 전기차가 생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내 배터리 생산은 한 200만 대 정도는 되지만 100만 대가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 진출해 있는 전기차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본, 그리고 한국, 중국이 있는데 일본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 쪽에 들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물량이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업체는 안 되고요. 중국 업체 같은 경우는 수주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 기회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감 고가 확인해 봤습니다.